아니, 지난번에 이 국세청에 못 들어갔다잖아요. 저희보다 못생겨서. 이 지하 통로를 통하면 갈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아, 정부청사라 그런지 보안이. 아니, 여러분, 오늘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먼저 의료비 중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 있다면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안경이랑 콘택트렌즈 구입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교육비와 특별활동비,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자녀의 교복비, 보청기나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도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게 많다고 하니까요. 꼭 직접 영수증을 떼가지고 올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르면 돈못 돌려받겠죠. 네. 꼭!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